번째 배울 동작은 발바닥이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어요. 네. 아까는 반 바퀴만 돌았잖아요. 이번엔 한 바퀴 돌 거예요. 아. 앞에 보고 시작했으면 한 바퀴 돌고 다시 앞으로 올 거예요. 포를 잡고 돌 건데 오른손 높게 뒤꿈치 업. 자, 오른쪽 다리 들고 왼손은 뒤집어서 손바닥이 앞을 향할 거예요. 밑으로 왼손으로 탁 쳐준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돌 거고요. 자, 저 먼저 보세요. 이렇게 돌아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돌아줄 거예요. 그래서 발바닥이 끈적거려서 안 도는데요? 아, 그럼 한번 닦고 와야 돼요. 아니, 발이 원래 어떻게 이렇게 돌죠? 발바닥 좀 아파요. 양말 신으면 잘 닦고 가는데. 근데 저희 맨발로 왔는데. 아, 진짜요? 네. 한번 눌러서. 해볼까요? 네. 눌러서 돌아야 돼. 근데 왼손을 그렇게 잡고 뒤까지만 일단 돌아보세요. 더 이상 오른손이 안 돌아가요. 그죠? 다시 오른손을 붙여 잡으세요. 네. 아니, 이렇게. 잉? 아니. 이렇게요? 볼 앞쪽으로 그렇게 잡고 짠! 그렇지! 이렇게 될 거예요. 네. 다시 자, 왼손 다리 이렇게 접어서 오른손 다시 잡아! 옳지! 앞에 봐! 짠! 잘했어요. 처음이라 조금 흔들흔들 거리는데 몇 번 연습하면 쉽게 예쁘게 짠 하고 돌 거예요. 아, 네. 다시 해볼게요. 잡고 탄. 옳지. 아, 돌았어. 짠. 잘했어요. 탄. 옳지. 아, 돌았어. 짠. 옳지. 아, 돌았어. 잘했어요. 잘했어. 반대쪽 해볼까요? 네. 자, 뒤꿈치 업, 왼손. 이번에 오른손을 이렇게 차서 돌아. 옳지, 돌아. 왼손 다시 고쳐 잡고. 자, 했어요? 잘못 본 것 같아요. 잡고 차면서 돌아. 왼손 다시 고쳐 잡고. 옳지, 짠. 네. 잘했어요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아,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. 몸이 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. 몸이 폴에 붙어버리면 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돌면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잘 안 돌아져요. 그래서 몸은 폴에서 멀리 떨어뜨린 상태로 턴 돌아주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혼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오른쪽이나 왼쪽 자신 있는 쪽으로.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 더. 네. 제가 이쪽에서 해볼게요. 네. 이쪽 맞죠? 이렇게. 이쪽. 폴 쪽으로 돌 거예요. 옳지. 오른손 다시 고쳐 잡아. 짠. 짠. 잘했어요.